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YTN 라디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오늘도 조유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엔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 돈 쓰는 것 참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건 어려운데. 돈 버는 건 어려운데 또 돈 쓰는 것도 잘 쓰려고 하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돈도 돈 자체가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또, 정당한 네. 방법으로 네네. 돈도 잘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팁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생생하게 네네. 돈 쓰는 법에서. 네. 오늘은 김장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네네. 김장 직접 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얻어먹는 김장. 어김이라고. 아니 그건 주로 김치집에서 조금씩. 아 맞아요. 네네. 예전에 직접 담그진 않아요. 예전에 제가 그 텃 주말 농장 비슷하게 텃밭을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추하고 무를 이제 큰맘 먹고 심어가지고 나도 이제 김장을 담가 먹으리라. 그 50포기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언니랑 네. 이제 셋이서 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치료비가 더 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김장한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통계로 보면은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아직도. 김장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농림부 산하의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매년 이제 김장 하실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조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 김장을 올해 담그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신 집이 64.9%.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그렇네요. 작년에는 65%였어요. 근데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김치를 내가 사서 먹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16%였는데 작년에는 13%로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담가 놓은 걸 내가 사 먹겠다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어김, 얻어먹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10에서 12, 3% 정도 차지해서 그래도 지금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약간 소득 수준이 그래도 좀 낮은 경우 네. 그런 경우에서는 김장을 담그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김장을 직접 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저렴하게 좀 드는데요. 최근에는 또 생배추를 하지 않고 절인 배추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편하게. 네, 조금 편하게.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저렴하게 나오는데 지금 가격을 이번에 김장 담그는데 얼마나 들까를 좀 이제 조사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개해 드리면. 네.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조사한 게 발표가 됐어요. 11월 19일, 20일 양일간. 예, 그 서울시 내 25개구의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그다음에 가락몰 같은 그런 온라인 쇼핑몰 해서 총 61곳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기준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0포기 김장을 담글 때 4인 가족 20포기가 기준이군요. 기준으로. 네.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니까 26만 740원. 27만 원 돈. 네, 네. 작년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23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13.7% 정도 상승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살 경우는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27만 6천 원. 네, 정도 나왔고 작년에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때는 23만 4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현재 지난해 대비 동일한 기간에 올해 김장 네. 재료들 전부 다 직접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한 12.7% 대형마트에서 상승했으니까 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한 12, 3%씩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는 한 5.5% 정도 저렴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절인 배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생배추를 사서 할 때보다 약 한 7% 정도 비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인 배추 이용할 경우는 한 27만 9천 원, 그러니까 28만 원 돈? 뭐 이런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가장 맞겠나라고 하는 방식을 찾아서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김장을 네. 준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신에게 맞을까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될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맛이 없어서 버릴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저 같은 사람은 사 먹는 게 낫고 네네. 또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먹진 않으니까 그냥 조금 조금씩 사서 먹는 게 저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고 네네. 각자 그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생하게 돈 쓰는 법이니까 우리 집은 과연 김장을 하는 게 득일까 아니면 그냥 사 먹는 게 득일까 네. 이런 기준점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에서 김치를 얼마나 먹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아까 기준은 20포기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20포기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꽤 많은 네네네. 양인데 그래서 보통은 한 5, 6포기 4인 가족에서 보통 5, 6포기 정도 한다. 10kg 정도 됩니다. 이게. 10kg요? 네, 그런 정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판매하는 김치가 10kg 단위. 좀 많은 경우는 20kg 뭐 이런 정도 단위예요. 그러니까 네. 좀 가족 수가 적다 그러면 한 10kg 정도 조금 가족 수가 된다 하면 20kg 정도 이 정도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경우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 말씀하신 대로 김장 담가서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좀 더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절이고 또 그 양념 만들고 뭐 속 넣고 하느냐 꽤 시간을 사실은 드려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김장을 돕는 물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개발돼서 판매가 별도로 또 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속 김치 속이 중요하니까 양념이잖아요, 양념. 네. 요 양념만 따로. 아니, 근데 양념 맛 아닙니까? 각 집마다. 그렇죠. 근데 양념을 사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추를 절일 때 소금. 아. 내 질이 전체 김장 맛을 좌우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김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고 또 나름대로 잘 신경 써서 소금을 잘 선택하면 정말 그 해의 김장이 꽤 맛있는 경우도 꽤 있어서 소금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시간을 공을 들이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념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배추 절이고 절인 배추 구매해서 양념 따로 구매하고 그럼 이제 무 정도만 채 쳐서 네. 이렇게 버무리면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 같은 경우는 10kg 김장을 담그는 기준으로 했을 때 양념만 한 3, 4kg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런 정도를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 한 3만 원 선 정도 합니다. 3만 원 정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디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냐에 다르겠지만 그런 정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절임 배추도 10kg 단위 해서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절임 배추를 근데 잘 사셔야 됩니다. 절임 배추 사면은 또 물르고 막 이래갖고 맛이 네.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단축해서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뭐 김장 매트라든지 채칼이라든지 뭐 김장 배추를 써는 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만 원, 이만 원 선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또 많이 맞아요. 나와 있어요. 그 매트 같은 경우도 쫙 펼쳐놓고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막 작은 그릇에다 하느냐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 허리가 많이 아프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은 과감하게 한번 김장에 네. 또 도전을 해보실 수 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어김이라고 하셨으면서 너무 지금 본인은 안 하시면서 당당하게 해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제 한 11월쯤 접어들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만날 때마다 아 김장 담그냐. 네. 아 뭐 시골 가서 한꺼번에 담근다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어르신 계신 집에서 좀 그러면은, 친한 척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포기 정도. 네. 뭐 이러면은 한 세네 집 정도에서 이렇게 김장해서 한 포기씩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네. 정도면 저는 겨울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네. 김장을 담그시는 분들은 또 이 나눠주는 문화 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담그세요. 김장이라는 게 뭡니까? 김치를 그렇죠. 담그고 나누는 문화 아닙니까? 아, 그래서 올해 보니까 특별히 더 이렇게 김장 담궈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행사들을 지자체라든가 각종 뭐 협회라든가 뭐 NGO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이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가서 하면은 갈 때 좀 줘요 김치 한 포기씩 그거 담아줍니다. 네, 그리고 기업 같은 데서도 그런 행사 많이 네. 하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자원봉사도 할 겸 해가지고 시간 내서 주말에 가서 이렇게 김장 담그고 한 포기 얻어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맛이 괜찮았어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방안이고. 네. 자, 김치는 나눠야 맛이고요. 김장은 나누는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올해 김장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에 김치를 보내주시면 조윤미 대표님과 제가 아주 맛있게 나눠 먹도록 시식을 한 이유에 맛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네. 요즘 뭐 퓨전 음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김장을 좀 새롭게 할 마음이 있는 분들 뭐 그런 재료 같은 거 뭐 있을까요? 꼭 배추 아니더라도.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김장의 뭐 노하우는 각 집마다 또 나름대로 있고 또 김장을 담그면서 뭐 동치미라든가 또 뭐 갓김치라든가 이런 다른 종류의 김치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담그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도시에 사는 우리 이렇게 좀 젊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추로 김장 담그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전이라서 다른 것들 없는 얘기가 좀 어려운데 실제로 요새 굉장히 이제 그 모바일에서 보면은 다양한 요리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동치미를 어떻게 담그지?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보면은 의외로 또 굉장히 쉬워요. 네. 저는 이제 오이지를 좋아해가지고 해마다 항상 오이지를 그 장독에다가 담궈가지고 그거를 1년 내 먹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오이지 담그는 거 시작할 때는 엄두가 안 났는데 해보니까 나름대로 돼요?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게 번쩍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을 조금 조금씩 왜냐하면 요새는 배추김치만 넣고 먹는다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을 다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뭐 그런 종류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또 최근에 굉장히 무라든가 이런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8106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PD님 저도 4인 가족 배추김치 30포기. 30포기. 알타리 두 단. 네. 물김치 한 통. 저희 아이들은 사 먹는 김치가 느끼하다고 해서요. 또 그렇기도 하고 아토피 때문에 제가 직접 담가서 1년을 먹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자신만의 노하우나 그런 거 나눠주시면 아이디어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8106님 아이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김치 사갈게. 자, 그래도 역시 김치가 있어야 우리 밥은 그럼요.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또 그 갓 김장한 그 김치 딱 찢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치 냉장고가 거의 가정마다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가 냉장 온도가 보통 냉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냉장고보다 한 2도씨 정도 낮은 온도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살얼음이 온다고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냉장 온도를 2도씨에서 5도씨 정도를 유지하는데 그보다 한 2도씨 정도 낮은 온도에서 김치가 잘 숙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김치냉장고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도 아삭하고 옛날 우리 그 장독에다가 해서 땅에 묻는 것처럼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있는 마당에 좀 활용도 해보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아삭아삭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자, 김장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농산물 살 때 안전한 먹거리 사기 위해 인증 제도를 활용하잖아요. 네네. 물론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는 불량 엄마긴 한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 농산물 인증은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AP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옷 브랜드 이름이 GAP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냐 하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의 인증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농약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기농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은 농약을 그야말로 쓰지 않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에 인증을 주는 거고요. 유기농은 거기에다가 농약만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농법에 대한 게 가미가 되고 또 종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추밭에 배추만 쫙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같이 섞어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저항성을 높이도록 하는 게 유기농의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유기농과 이제 무농약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거기에 저농약
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네. 친환경 농산물의 대부분이 저농약 농산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농약 사용량이 엄청나게 줄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대부분은 다 저농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인증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국제적으로도 저농약을 인증을 따로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옮겨가면서 새롭게 소비자 안전에 방점을 둔 중심을 둔 새로운 인증. 으로 해서 그 GAP라고 하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두 인증이 생긴 거는 비슷한 시기에 생겼습니다. 2000년 초반에 생겼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만 주로 그동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GAP 인증은 사실 소비자들도 잘 몰랐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지원이 많지가 않았는데요. 이 GAP 인증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먹는 농산물은 적어도 이렇게 생산을 해서 네. 안전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생산 과정 전체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 그러면 우리가 GAP 인증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 이제 유기농은 한 1% 내외 정도 돼요. 생산량에. 그다음에 무농약이 한 5%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GAP가 최근에 2014년 이후로 GAP 인증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강조하면서 GAP 인증이 현재 한 8%에서 10% 정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목표가 2025년까지 50%를 달성하는 게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일본은 2018 올해 말까지 자국 농산물의 70%를 GAP 인증을 달성하는 게 국가 목표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친환경에 너무나 정책적인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GAP 네. 인증 부분이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농산물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GAP 인증을 볼 필요가 있고 절임 배추, 생배추, 무 이런 거에도 그 GAP 인증이나 무농약인 인증, 유기농 인증. 유기농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인데 무농약 그 배추나 무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증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GAP 인증에서 가장 핵심은 사람이 안전하려면은 사람을 공격해서 병을 들게 하는 위해 요소. 그렇죠.를 차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위해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 위해 요소. 그다음에 물리적 위해 요소는 주로 뭐 돌멩이 같은 이물질 네, 이런 거고요. 네. 화학적 위해 요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약, 화학 비료 이런 걸 눈에 화학적 보이지 위해. 않지만.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생물학적 위해 요소예요. 미생물. 근데 최근에 농산물에서는 이 미생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크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생물들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우리가 항생제 사용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균들도 미생물들도 항생제 저항성이 생기면서 세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새싹채소 사건 잘 아시겠지만 40여 명이 새싹채소를 먹고 그 미생물 오염된 새싹채소를 먹고 4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독일의 새싹채소 사건이에요. 어머나.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농산물의 미생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생산 과정에서 그것을 달성한 방식이 바로 GAP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위해 요소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네요. 예, 뭐 농약만 없으면 괜찮으려니 생각했는데 정말 지금 중요해지는 것은 미생물이다. 그래서 이 미생물 문제를 완전히 통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이런 것 좀 고려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그다음에 GAP 인증 반드시 기억하셔서 네.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아이 둘 키우면서도 이런 네. 거 잘 안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네네. 유별난 것 같고 네네. 아니 뭐 어렸을 때 나 아무거나 먹었는데 흙 퍼먹어도 괜찮았는데 뭐 이제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은 뭐냐면 과거에는 별 문제 없었던 것들이 네. 지금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 또는 오염물질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뭐 미세먼지 문제 이런 거 생기면서 우리 먹거리들도 새로운 도전에 계속 직면한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네네. 사는 문제가 여러모로 힘들게 됐어요. 네네. 진짜. 그래서 이제 뭐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네네네. PLS. PLS. 제도?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것도 또 영어로 돼 있어갖고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게 다 이게 외국에서 미국이나 그렇겠죠. 유럽에서 먼저 개발이 돼서 들어온 제도들이라 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PLS는 포지티브 리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예요. 네. 그러면 풀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농약의 허용물질을 목록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과실류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2019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지금 모든 농작물에 전부 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들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어려운 여러 측면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네. 이거에서도 또 뭐 이런저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배추를 심고 옆에다가 뭐 다른 시금치를 심었다. 그러면은 배추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목록화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만 맞춰서 생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잔류되지도 않고. 그래서 딱 정해놓고 시금치는 또 시금치대로 허용 농약 목록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기준도 정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시금치에 뿌리던 거를 예를 들면은 배추에 가서 뿌렸어요. 네. 그런데 배추에는 사실 기준이 없고 시금치에만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배추에 뿌렸는데 그냥 시금치에 적용한 기준으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장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네. 관리 방식이라든가 사용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장목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이게 PLS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예를 들면은 여러 작물을 동시에 심는데 그렇겠네요. 각각이 다 다른데 이게 서로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잔류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등재된 농약이 거의 네. 없는 경우.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류하는 작업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네네. 또 하면 소비자도 그렇고 그렇죠. 생산자도 그렇고 결국은 편하고 안전해지니까요. 네네.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뭐 안전한 먹거리 이야기 김장 이야기 해주셨어요.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